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꽃눈 따주기와 솥가주기를 하겠습니다. 크고 맛있는 블루베리를 먹기 위해서 블루베리 꽃눈을 솥가줄 겁니다. 저희 텃밭에 13그루의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것부터 활짝 핀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종은 듀크 품종이 60% 이상입니다. 먼저 활짝 핀 블루베리부터 꽃 솎기를 하겠습니다.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지만 맛있는 과일을 위해 솎아내야 합니다. 먼저 꽃을 감상하시죠. 꽃 솎기는 먼저 전체적인 나무의 형태와 가지의 세력을 보고 크게 꽃눈을 따줍니다. 포도송이처럼 달린 것을 송이채 따냅니다. 이 블루베리는 꽃눈 따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해 주어야 했는데 일저일 바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꽃눈 솎기는 이때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눈 따내기는 꽃망울이 잡히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 나는 대로 말이죠. 텃밭 농가는 대부분 나무에서 블루베리를 익는 대로 그때그때 따먹기 때문에 블루베리 농가보다는 꽃눈을 조금 더 남기고 솎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꽃눈을 너무 많이 남기면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아내와 제가 완전히 익은 것을 차례대로 바로바로 따서 먹기 때문에 과일 크기가 작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꽃눈을 전문 농가보다는 조금 더 남기고 꽃 솎아내기를 해줍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과일을 크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하고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완전히 숙성되기 바로 전에 수확하지만 텃밭 농가에서는 나무에서 완전히 숙성된 블루베리를 수확해서 먹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기른 블루베리 맛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과의 맛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텃밭 블루베리 재배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내 약국 앞 화분에 큰 화분에 성인 키만큼 자란 블루베리에서 딴 것을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크기도 작고 맛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나무에는 콩알만한 블루베리가 촘촘하게 달려 있었고요. 꽃이 피기 시작할 때쯤 꽃솎기를 해주었더라면 알이 굵고 맛있는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는데 하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는 한 번에 익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차례로 익기 때문에 꽃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꽃눈을 솎을 때는 결과지 세력에 따라 꽃눈을 남기면 됩니다. 힘이 좋고 그러니까 세력이 좋고 그런 곳에는 꽃눈을 많이 달고 약한 곳은 꽃눈을 적게 남겨두면 됩니다. 먼저 크게 송이채 솎아준 다음 꽃을 지그재그로 남기고 작은 것은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겹눈도 있으면 따주고요. 꽃눈을 빨리 솎아주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 줄어들거나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꽃눈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선 잎눈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잎눈이 열매보다 많아야 열매가 크고 맛이 좋습니다. 꽃눈을 많이 달고 잎눈이 적으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준다 해도 좋은 품질의 과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품질이란 과일이 크고 잘생기고 색깔과 향이 좋고 당도가 높으면서 식감까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노력해야겠죠.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름과 햇빛, 가지치기, 병충해 예방과 기후, 날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지만
이때쯤 할 수 있는 것은 꽃눈을 따주고 솎아내는 것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꽃 솎기는 꽃이 완전히 피기 전에 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최대한 열매 쪽으로 몰아줄 수 있으니까요. 꽃눈이 자라는 대로 수시로 따내줍니다. 수정이 된 것은 꽃잎이 바닥에 떨어지고 안 된 것들은 그대로 꽃을 달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꽃 솎기를 하다 보면 한 번에 꽃 솎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일 때마다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1차적으로 하고요. 내일 모레 계속해서 보이는 대로 꽃을 따줄 겁니다. 블루베리는 꽃이 약 3주간 정도 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피기 때문에 꽃 솎기도 여기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됩니다. 블루베리는 또 품종에 따라서 꽃색과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달리는 형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도 수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품종을 섞어 심어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 수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관목의 특성을 살려서 주지를 여러 가지 확보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해마다 신초들이 올라오고 그 신초들을 잘 길러서 이듬해 결과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 나무에 비해 빨리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과일 나무는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블루베리는 사다 심은 지 1년만 지나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좋은 것은 다른 과일 나무보다 병충해가 적은 것입니다. 전문 농가들이 비닐 온실에서 기를 때는 곰팡이병이 걱정이겠지만 텃밭 농가들은 대부분 노지나 건물 옥상 같은 곳에서 기르다 보니 곰팡이 걱정은 별로 안 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블루베리는 텃밭 농가들이 기르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나무인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 꽃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툭툭 쳐주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꽃떨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무는 올해 새로 심은 블루베리인데 대과종이라 해서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심은 나무가 죽어서 이곳에 새로 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꽃이 생겼네요. 그런데 올해는 꽃눈을 거의 다 따낼 겁니다. 과일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꽃만 두고 모두 따낼 겁니다. 올해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달면 나무가 힘들어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올해 열매를 달지 않는 것은 내년 이후부터 많은 과일을 따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올해는 이 나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몸부터 만들어야겠죠?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